헤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하틀즈 아우디 RS2 아반트. 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아우디 RS2 아반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 소장해보고 싶었던 모델이었어요. 개인적으로 RS2 아반트는 저도 처음으로 소장해보는데,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하지만 하틀즈 아우디 RS2 아반트는 처음인 만큼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도 솔직히 아우디 RS2 아반트는 처음이라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제 한번 슬슬 개봉을 어느 정도 했으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꺼내본 다음에, 잠시만요. 일단 꺼냈으니까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아우디 RS2 아반트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되어있죠. 전면부의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디테일하게 해줬고, 그리고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의 아우디 로고 프린팅이나 그리고 약간의 안개등, 그리고 이런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는데 역시 아우디 RS2 아반트만의 매력을 재살려줬죠. 이런 외관형 스포츠카만의 이런 바디 디테일이나 그리고 이런 도어 캐치나 이런 클래식한 5 스포크 휠, 그리고 약간의 이런 사이드 스커트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타일 램프도 역시 도색으로 되어있죠. 후면부의 타일 램프 도색이나 이런 전체적인 로고 프린팅, 그리고 이런 배기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우디 RS2 아반트,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아우디 RS2 아반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가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도 좋았고, 그리고 헤드램프나 테일램프 도색, 사이드미러 제형까지 전반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디테일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우디 RS2 아반트,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의 리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